세 번째, 낮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기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먹는 이 빠는 힘이 좋아져서 수유 시간은 줄어들고 노는 시간은 늘어나고 낮잠 시간은 줄어들고 밤잠 시간은 늘어납니다. 이것은 아기가요 일주일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50일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우리 아기가 30일 때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그때 기억으로 뭔가 예전 것을 가져온다, 이거는 올바른 육아법이 아니에요. 아기는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의 발달을 빨리빨리 쫓아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후 5-60일까지는 먹놀잠이 진행되는데요, 이 먹놀잠을 기반으로 60일 이후부터 부터는 낮잠이 줄어들면서 먹놀, 잠놀, 먹으로 아기의 일과가 변경됩니다. 아기가 스스로 바꿔요. 자, 먹놀잠의 두 번째, 확실하게 먹이기. 확실하게 먹이기 첫 번째, 충분히 재운 후에 먹이세요. 아기가 먹다가 눈을 감아도 정말 열심히 빨고 엄마의 가슴이 시원하게 비워지거나 또 젖병에서 분유가 촥촥촥 사라진다면 먹다가 눈을 감는다고 이것이 다 먹잠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먹잠은요, 먹다가 스르르 눈을 감더니 빨지 않거나 그냥 이렇게 용용용 거리면서 수유양이 줄지도 않고 가슴이 비워지지도 않는, 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젖병에서 분유가 그대로 남아있고 아기는 용용용 거리지만 삼킨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를 먹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먹잠은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수유양이 부족하거나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먹놀잠을 네,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이 확실하게 먹이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먹일 때는요, 제가 충분히 재운 후에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충분히 재우는 것은 오전 9시까지 충분히 재우는 것을 좀 진행하셔서 9시 이후에 먹놀잠이 잘 진행되도록 유도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키우다 보면은요, 갑자기 오후 3시부터 먹놀잠이 안 되고 갑자기 12시까지는 잘 됐는데 점심 때부터 갑자기 또 예전처럼 먹잠을 막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엄마 들이 다시 한번 안아서 1시간만 해서 2시간 정도 푹 재우는 거를 도와주세요. 엄마도 같이 주무세요. 아기가 엄마가 자면 정말 같이 잘 자요. 그리고 엄마 냄새 나는 데서는 너무너무 잘 자요. 아기만 재우면 내가 부엌일 해야지 빨래 돌려야지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기의 먹놀잠에 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래서 충분히 재운 후에 일어나거든 다시 먹놀잠이 출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먹잠이 진행되는 친구들은요, 하루에 이렇게 오전 9시까지, 그리고 9시부터 먹놀잠, 그리고 또 오후 한 2시부터 다시 먹놀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너무너무 먹잠이 진행되거든 다시 한번 푹 재우기를 시작해 보세요. 확실하게 먹이기 두 번째, 30분에서 40분 내로 아기의 정량을 확실하게 먹여주세요. 아기의 수유 시간이 특히 모유 수유의 경우에는 젖병 수유보다 좀 길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들은 빠는 그 시간 10분 안에 다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먹어도 열심히 먹으면서 자기 수유량을 다 채워서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적은 체중으로 빠는 힘이 약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엄마들이 배려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아이가 한 5-6kg 됐는데 막 1시간씩 빤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요. 자, 그래서 아기가 이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효율적으로 끊임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주시는데, 중간 틈이 꼭 필요한 아기도 있고요, 먹었다가 좀 쉬었다가 먹어야 되는 아기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엄마들이 그런 것을 배려해 주면서 우리 아기는 아 쉬었다가 먹어야 먹을 때만큼은 집중적으로 먹는구나, 이것을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 아기의 남다른 면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의 수유 패턴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분유 수유는 아기의 그 체중에 맞는 정량을 다 먹도록 30-40분 안에 다 먹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모유 수유의 경우에는 30-40분 동안 엄마의 양쪽 가슴을 다 비워서 먹도록 네, 그렇게 유도해주세요. 확실하게 먹이기 세 번째, 집중적인 수유는 배앓이를 예방합니다. 먹놀잠을 학습하는 초기에는 아기를 깨우느라 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종종 엄마가 피곤해서 그냥 젖을 물고 종종 꿀떡 젖병을 물고 한참 자다가 다시 한번 꿀떡 그러면 엄마들이 이 수유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기가 공기를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 그것이 배앓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시간이 길어지고 입을 벌리고 삼키지 않으면서 입에 힘이 풀어지면서 젖병과 엄마 유두, 젖병이나 엄마 유두와 아기 입이 완전히 진공 상태로 쫙 흡착되는 것이 풀리기 때문에 꿀떡꿀떡 그냥 삼키기만 하는 것은 공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잠에서 깨어서 자신의 힘으로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3, 40분 안에 수유를 마치는 것이 좋고요. 더 빨리 한 번에 뭐 5분 안에 먹고 10분 안에 먹고 더 좋죠. 그러나 오래 먹는 친구들은 3, 40분 안에 수유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먹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기가 안 먹는데 계속 젖병을 놓고 어떻게든 먹어라 먹어서 꿀떡꿀떡 가끔가다 한 번씩 삼키면서 자면서 먹는 것은 아기가 공기를 많이 먹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깨워서 빠는 동안만큼은 힘있게 빨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배앓이가 예방됩니다. 자, 배앓이를 예방하는 방법 여기 동영상 클릭하셔서 정확하게 엄마들 파악하시고요. 네, 아기가 젖병을 입에 놓고 한 시간 내내 있지 않도록 중간중간 충분히 깨워서 집중적인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먹놀잠 세 번째, 확실하게 놀기. 확실하게 놀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충분히 트름을 여러 번 하기 위한 시간적인 배려입니다. 출생 직후부터 생후 한 달 사이의 어린 아기들은요, 아기들이 노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먹는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나면 고작 5분에서 한 2, 30분 사이로 아기가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는 시간은 사실은 트름 시간이죠. 트름을 딱 한 번만 하는 아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은요, 트름을 굉장히 여러 번 해요. 자고 일어나서도 트름을 하고요. 또 공갈조각질을 빨았기 때문에 먹는 거 외에 다른 트름들도 있습니다. 아기들은 놀다가도 공기를 먹기 때문에 정말 엉뚱한 시간에 먹은 적이 없는 엉뚱한 시간에 트름을 하기도 해요. 아기가 트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아기의 등을 두드리는 시간으로 모든 놀이 시간을 보낸다면 아기는 좀 서러울 것 같아요. 아, 트름을 시킬 때 아기의 표정 보셨어요? 트름을 할 때 아기의 표정은 그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엄마들, 본인이 식사하고 아빠에게서 등을 두드려주면 그 등 두드려주는 게 아주 유쾌하던가요? 불편해요. 그래서 트름을 할 때까지 막 세차게 등을 두드리지 마시고요. 트름을 안 한다면 가볍게 한 1, 2분 두드렸다가 또 잠깐 쉬어주고 그리고 다시 또 1, 2분 두드리고 한 5분 쉬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계속 등을 엄마는 트름시킨다고 두드리지만 사실 흔들리게 해서 재우는 그냥 흔들림으로 재우는 수면을 학습 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름은요, 아기가 몸이 좀 시원해서 깨어나서 맨정신에 트름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트름 방법이기 때문에 엄마 몸에 얹거나 너무 붙이지 마시고 더워요, 잠들어요. 그러니 이 수유 쿠션 위에나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아기를 눕혀, 이렇게 약간 몸을 세워서 이렇게 좀 눕혀놓고요. 상반신을 거의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아기가 먹느라 더웠으니까 옷도 좀 나풀거려 주고요. 바지도 좀 벗기고 양말도 좀 벗기고 손싸개도 좀 벗기고 좀 열이 빠질 수 있도록 해주면 시원해지면 아기가 이렇게 눈을 딱 뜹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가 꼭 등을 두드리지 않아도 되죠. 아기를 앉혀놓고 무릎에서 동동동동 무릎을 위아래로 반동을 주면서 트름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앉혀서 하는 방법도 있죠. 트름 관련 영상 여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엄마들 학습하셔서 편안한 트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트름도 편안해야 아기가 또 기분 좋게 잘 수 있습니다. 아기가 놀기를 병행하면서 부모님이 트름을 도와주시면 이 놀이도 하고 트름도 하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아기가 먹고 나면 즉시 아기를 들어 올리면 자세가 즉시 바뀌었기 때문에 아기가 확 개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은 자세 그대로 한 2, 3분 정도 있다가 천천히 아기를 들어 올려서 아기가 이렇게 고개도 약간 젖혀지고 상반신도 이렇게 부드럽게 완전히 세워져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부드럽게 아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기를 이런 자세로 앞으로 이렇게 안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의 허벅지, 윗허벅지가 제 가슴 밑을 딱 받치도록 해서 안아줍니다. 그렇게 안아주고요. 위아래로 반동을 주시면서 아기랑 대화하면서 놀아주시고 또 옆방 쿠에 눕혀놓고
놓고, 네, 공기가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기가 몸을 이렇게 흔들면 트름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놀이 시간에 엄마랑 충분한 교감을 하면서 트름 한번 하고, 좀 이따 또 잔트름이 나올 때또 트름하고, 네, 이렇게 엄마들이 도와주시면서 이 놀이 시간을 충분한 트름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후 1개월 미만의 아기들의 놀이는 모빌 정도는 한 5분, 10분만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엄마랑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고요. 이제 생후 한 달에서 두달 사이가 되면 아이들의 모빌 보는 시간을 조금 더 15분, 20분 정도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후 60일 정도, 만 2개월이 지나면 아기들이 이제 조금씩 초점이 맞고요. 약간 컬러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기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막, 네, 아기 체육관도 신나게 하고 정말 노는 것처럼 본격적인 놀이를 시작합니다. 자, 80일, 100일이 되면은요, 시각 발달이 확 생기면서 그때부터는요, 집안을 구경하느라 너무너무 바빠요. 그 놀이 시간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아기띠를 하고 집안 구경을 다니면서 종종 등이나 엉덩이를 퉁퉁 쳐주면서, 네, 트름을 유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기는 생후 50일에서 60일부터는요, 본격적인 놀이를 시작할 수 있어요. 모비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80일에서 100일 이후가 되면은요, 주변을 막 둘러보고요, 칼라가 보이고 막 시각 발달이 돼서요, 아주 아주 잘 놉니다. 어린 아기에게 너무 자극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어린 아기는요, 생후 한달 미만의 아기에게 너무 자극적인 놀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잠을 잘 자지 못해요. 미숙한 아기의 뇌에서 뇌파가 너무 각성이 되고, 네, 잠들 수 있는 환경이 되질 않기 때문에 아기에게 편안한 일상,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와 스킨십 하는 시간만으로 놀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먹놀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도움 되셨어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먹놀잠을 학습한 아기들은 굉장히 수면 교육도 수월해요. 엄마들 힘내서 먹놀잠 아기에게 잘 학습시켜 주세요. 아기의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먹놀잠. 네. 엄마들 화이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